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지금 이틀 정도 동안 나무를 전체 다 전지를 하였습니다. 강전정을 하였고 일부는 나눔을 하기 위하여 이것과 같이 이렇게 위 가지들을 두고 잘란 것도 있고 몽땅 이렇게 밑에를 그 밑부분을 전체를 다 잘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2012년도에 아로니아를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키웠던 그 밑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캐어내서 다시 나눔을 하고자 하니까 혹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로니아 나무를 식재하시고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주문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농장에 지금 중간에 보시게 되면 노린지 트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린지 트랩은 꼭 농장 갓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갓 부분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달아놓더라도 사실 노린지 피해를 상당량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노린재가 들어가서 죽은 그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죽어 있습니다. 상당량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농장만 하더라도 이 노린재 트랩이 몇 개가 달려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트랩도 상당량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농사는 어떤 사실 뭐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해답은 있으나 정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농장과 저쪽 아랫부분 삼농장 같은 경우도 사과를 재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사과에 대해서 식재하시고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출발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는 그동안 아로니아를 재배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겪었던 그한 1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유기농 재배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하나씩 전체 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쪽 앞부분 거의 한 50주 정도는 아로니아 나무를 잘라서 지금도 내년에 결과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랫부분을 완전히 다 자란 것, 중간에 20cm 정도 두고 자란 것, 어떻게 전지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 내년에는 지금 그 나무 지금 품종도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썸머킹과 아리수와 그다음 부사와 지금 이곳이 그 한 6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폭과 그다음에 나무 주간 사이 이런 부분도 전체 달을 앞으로 이 농장에 하나씩을 사과 농장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하나씩 모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3일 동안 자른 이 아로니아 묘목 그 나무 가지를 어떤 분들은 땅에다 그 이걸 뭐 태운다 버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전부 다 한 달 정도 후에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아로니아가 나무가 파쇄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무가 너무 질기기 때문에 파쇄가 되지 않습니다. 뭐 포도나무나 복숭나무 같이 이것은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전체 달을 파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동영상을 하나씩 전체 달을 사과나무 농원을 조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